오늘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2탄. 네, 믿고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온 곳은 지난번에 이어서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자, 오늘도 얼마나 또 귀엽고 입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소개시켜 주실,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어색하시죠? 아, 원래 이런 겁니다. 아, 난 이런 사진이 제일 좋아. 저희가 지금 센터 입구에 붙여놓고 있는 새로운 가족 만난 아이들 사진이고요. 올해는 3월 달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아이들 사진 붙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입양날 보호자님들한테도 한 장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못 나가도 일주일에 한 최소 두세 마리씩은 저희가 지금 입양나가고 있어요. 아,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갔네요. 네, 이거는 지금 새끼 고양이 나가고요. 그래도 아유, 보니까 뿌듯하네요. 야, 그러니까 진짜로 막 이런 곳이라고 수술이 뭐 잘 안 된다거나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내가 봤을 땐 오히려 일반 병원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제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처음에 하던 병원보다 훨씬 좋아.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까 이 친구 잠깐 밖에서 본 것 같은데 다리가 기형인 것 같더라고요. 잘린, 네, 기형이죠? 애기가 발견했을 때부터 이게 절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훨씬 작을 때 왔어요. 아이고. 제 이름이 뭐예요? 우렁이요. 우렁이? 우렁아. 우렁아. 우렁. 우렁아. 우렁아. 안녕. 아유, 이쁘게 생겼어, 애들 다. 너 뭐가, 뭔데 이렇게 막 물을 많이 묻혔어? 어디서 물을 많이 묻혀온 거야? 어? 사람 너무 좋아. 아, 성격 너무 좋네.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저 뒤쪽에 구멍이 있고 애들이 저 운동장 쪽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집인 거고, 집을 밖에 나가서 햇빛도 보고, 바람도 쐬고, 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럼 여기에 지금 총 있는 아이들이 한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현재는 강아지만 대략 250도 정도 있어요. 250마리. 진짜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 사실. 처음에 이 공간들이 막 이렇게까지 저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서 묶여있고 이런 애도 많은 거잖아요. 네. 집은 원래 잘 안 보내놨는데 자리 없어서 이제 이쪽에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다 대형견들, 다 시골에서 보는 그런 마당개들 같은 애들만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아이고. 뭐 유기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인시 관내에서 시민들이 신고를 주로 해주세요. 뭐 어느 자리에 강아지가 계속 묶여 있다거나. 가끔 들깨 성향이 심한 친구들도 꾸준히 민원이 들어와요. 그쵸.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시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데려와야 하는 친구들은 데려오고요.
마음이 무겁다. 안녕. 교통사고 당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도 실은 이제 외국인 분이 아기가 주유소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6월 17일에 들어왔어요. 6월 17일? 네, 딱 일주일 전. 아, 예, 다리 지금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요,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해서 엑스레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잘 부탁을 해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면 좀 한번 수술을 해서 재활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지금 난 아플까봐 만지지도 못할 것 같고, 지금 오른쪽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슬개골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왼쪽은 아예 지금 아예 골절된 상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나 돌아다니면 안 돼. 아, 잠깐 똥 싸려고. 아, 똥 싸려고? 너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아, 너무 많이 벌어.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나와서 똥 싸는 애라 깨끗해서. 네. 아유, 어떡해. 너무 안타깝네.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움직여.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격이 너무 좋은데. 아픈데 사람 좋다고 오는 거야. 아, 이게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플 거야, 통증이. 근데도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 이뻐하려고 오는 거 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공고기간 안에 막 치료를 해도 왜 너가, 얘가 물건으로 돼 있으니까 법상 네가 왜 우리 개한테 맘대로 하냐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상한 거야. 이쪽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거 어? 눈도 안 줘요? 눈도? 네, 눈도 안 줘요. 눈도 봐. 그러면 우리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고 싶으면 그냥 와서 입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절차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유기견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그 다음에 유기묘부터 해서 유기동물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보호 중 동물이라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저희 지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아들 보실 때에는 선에 경기도로 설정해 주시고. 용인. 네, 네, 맞아요. 시동구 용인시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조회하시면은 지금 저희 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 이렇게 다 검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동일하게 어플상으로는 이제 포인핸드라는 어플 다운받아서 모바일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예약하고 와서 상담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호자가 또 강아지를 잘 키우기 위한 교육도 받고 그 이후에 입양이 되는 거죠? 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용인시 동물보호센터가 조금 교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가까운 곳에 또 아이들의 쉼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지금 용인 도심지에 수지구에 한 곳, 그 다음에 기운가 한 곳으로 해서 기존에 애견 카페로 운영하고 있던 곳을 입양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지구 입양쉼터에는 소형견 두 마리, 그 다음에 기운 입양쉼터에는 대형견 네 마리가 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 편하게 가서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만나보시고 나서 입양 희망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또 이제 저희랑 입양 상담 진행해서 아이들 입양에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아, 표정 봐. 진짜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네, 진짜 예뻐요. 우리나라 강아지 안 같아요. 네.
아, 저 친구 존이라는 친구고요. 실은 지금 체구보다는 저것보다 반만 할 때 저희 센터로 입소했었어요. 다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이쁘다. 저 뭐 잠깐 같이 대화 나누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이름이 존이? 존이라고 했었죠. 강아지들이 저렇게 혀가 옆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가 네. 제일 기분 좋을 때거든요. 아,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몸이 막 다 이완돼서 막 다 이렇게 네, 막 혀가 옆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하. 아, 몸매도 건강해 보이네. 존이 지금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9개월. 그러면 이제 거의 여기서는 거의 안 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왠지 교육 되게 잘할 친구 같은데요?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간식도 되게 좋아하고 네. 이렇게 좀 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집중력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 지금은 간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간식에 대한 이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먹을까? 오. 그렇지. 준이는 또 추가적으로 너무 이제 활달한 성격이어서 조금 이렇게 앉아나 엎드려봤지 조금 자기를 좀 절제할 수 있는 교육을 한 상태라서 입양 후에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저 이제 좋아 좋아, 아우 좋아. 되게 좋죠. 이렇게 트레이너 선생님이신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와서 같이 교육하고 우리나라도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아이 데리고 가서 난 후에도 와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아이고 좋아.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카메라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그래도 조금 걱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다. 둠바 둠바. 오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2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어떠세요? 네, 또 마음이 막 또 두근두근 거리시죠? 그래도 너무 이제 충동적이면 안 되고요. 존이도 꼭 좀 입양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채널 구독하고 보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강아지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사지 말고 입양하셔서 더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3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존이 앉아. 옳지. 어이, 너무 조그맸어? 너무 조그맸어?